인스티즈 널 키우겠어 님 실화입니다. 고시생이 겪은 기괴한 일들 6부. 군대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난 망설임 없이 혹한기야. 혹한기와 유격. 얘네 둘이 군대의 쌍두마차라고 할 정도로 힘든 훈련들인데 유격은 진짜 힘들긴 해도 시간이 잘 가서 할만해. 그런데 혹한기는 유격처럼 미치도록 힘든 건 없지만 시간이 너무나 안 가거든. 특히나 그 추위에 불침번 경계근무라도 설 때면 진짜 그 1분의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데 그거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어. 지금이 그 혹한기보다 더 추운 것 같았어. 잠들었던 그 복장 그대로 겨울에 아파트 옥상에서 새벽 내내 덜덜 떨고 있으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어두컴컴한 밤에서 새벽이 되었고 아파트 뒤로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며 소리내는 것들이 들렸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내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 대체 저 문 뒤에 또 뭐가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었거든. 사람들이 많다 해도 날이 밝아진다 해도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었어.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아. 춥다. 이게 바로 지옥이야. 손가락 하나하나가 덜덜 떨려오고 진짜 1분이 아니라 10초마저 지옥같이 느껴졌어. 진짜 너무도 추웠어. 고통스러웠고 지옥이 바로 이곳이었어. 공포는 사람을 쉽게 죽인다고 했지. 과거 로마에서 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줄 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공포 때문에 죄수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고 해. 얼마나 그 산채로 뜯어먹힐 공포가 심했으면 서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무나 두려웠거든. 이렇게 춥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다시 옥상 아래로 내려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 진짜 이러다가 얼어 죽는 게 아닐까? 그냥 여기서 자면 얼어 죽는 거 맞겠지? 그럼 최소한 자살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억울하고 미스테리한 죽음에 누군가 의문을 풀어서 내 한이라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 자자. 그냥 잠들어서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어버리자. 너무 춥고 무섭다. 추워. 너무 추워. 손끝이 다 애린다. 칼날에 온몸이 난도질당하는 것처럼 아프다. 고통스러워.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떨어져 죽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냥 자살로 할 거 아니야. 동사, 그냥 동사를 해야 돼. 왜 내가 간밤에 집에서 나와 아파트 옥상에서 얼어 죽었는지.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잠이 안 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 온다. 얼어 죽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 순간 정말 오기가 발동했어. 너무 춥고 고통스러웠던 까닭에 날 여기로 몰아넣고 죽이려는 그 무언가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어차피 지금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진 않았어. 진짜 새벽에 그 재림으로 계속 있으면 춥다 못해 온몸이 칼날이 베이는 것처럼 아프거든. 입을 악물고 이젠 굳고 얼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간신히 움직여서 다시 내려갔어.
꽁꽁 얼어버린 발에 뭔가 밟힐 때마다 꽉 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아팠지만 꾹 참고 내려갔어.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집까지 내려갔지. 다행히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진 않았어. 아무래도 내가 나올 때 다시 누가 잠기진 않은 모양이야. 들어가서 보니 5시 50분쯤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 후들후들 덜덜 떨면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푹 쓰고 누웠고 그 따뜻함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처럼 느껴져 난 이내 잠이 들었어. 그 시집을 악마 새끼. 자고 일어난 나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어. 어제 그렇게 추워서 고통스러웠던 걸 생각하니 이가 뻐득뻐득 갈리더라. 그래, 이제 2판 4판이다. 해보자. 난 어차피 죽은 몸이잖아. 내가 죽으면 나도 귀신이 돼서 너랑 싸워줄게. 이젠 진짜 나도 내 모든 걸 버리고 너랑 한판 붙어주마. 곰곰이 생각해봤어. 악마가 아니면 낙태하령이라. 이길 방법이 없더라. 확실히 내가 여태껏 살면서 들은 여러 귀신들과는 달랐어. 애초에 인간의 형체를 한 뭔가는 본 적도 없었어. 이건 진짜 그냥 인간이 아닌 인간에게 묻지마 해악만을 끼치는 고대부터 악마라고 불려왔던 그 악의 덩어리 짓인가? 과거엔 그런 걸로 인간을 궁지에 몰아넣고 흑사병 같은 걸로 실제 인간을 떼죽음시키기도 했겠지?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나 하나야? 혹시 악마가 아니고 낙태하령인가? 인간의 형체였던 뭔가가 단 한 번도 아니었던 적은 아직 그 형체를 이루기 전에 죽어서? 문득 낙태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런 썰을 보게 되었어. 귀신 보는 친구의 썰이었는데 그 귀신 보는 친구도 낙태하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라. 그 썰들에선 귀신 보는 친구가 마치 영웅처럼 나와서 온갖 귀신이나 악령들을 다 퇴치해주는데 낙태하령만큼에 대해선 저렇게 말을 하고 포기했어. 그 정도로 지독한 건가?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봤어. 아직 어려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누가 엄마고 아빠인지도 잘 모르며 그냥 그 근처 주변 지인들에게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대체 내 근처에 누가 그런 게 붙을 만한... 동생? 순간 그런 생각이 퍼뜩 지나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동생에겐 꽤나 미안한 일인데 그 당시에 나는 거의 미쳐있었어. 그래, 동생이야. 걔 때문이야. 짜증나. 난 일어나서 곧장 동생의 방으로 갔어. 어? 웬일로 동생이 방에 없네? 뭐지? 일단 증거부터 찾아야겠어. 난 동생의 노트북을 열고 뭔가 흔적이 있겠지 싶어서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있을 법한 뭔가의 흔적들을 찾아봤어. 노트북이라 그런가? 꺼두질 않아서 그런지 카톡도 열려있었어. 그래, 대화 목록도 한번 보자. 남친이라고 할 만한 놈이... 뭐야... 왜 대화에 남자들이 없어? 동생아, 너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거냐? 아니야, 흔적을 지워버렸을 수도 있지. 하드디스크를 찾아보자. 뭔가 엄청 수상한 폴더를 발견했어. 어, 이거 뭔가 대화록들 같은데. 탐령토리? 이거 뭐야? 왜 이리 텍스트 파일이 겁나 많아?
의심 가는데 이거? 뭐야? 왜 내 방에 있어? 아, 뭐야 미친, 내 노트북 갖고 뭐 하는데 진짜. 아, 엄마, 오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모닝똥을 하고 온 듯한 동생이 자기 방에 있는 나를 보자 빽 소리를 질렀어. 솔직히 이때 좀 이성을 잃고 있었던 나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당황해하는 기색 없이 동생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야, 시끄럽고 너 좋은 말 할 때 솔직히 말해. 아, 뭐? 뭔데? 빨리 안 나가, 이 변태 새끼야. 짜증나, 진짜. 시끄럽고 솔직히 말해. 너 낙태한 적 있지? 그치? 뭐? 엄마! 엄마! 이 새끼 완전 변태 새끼야, 미쳤어! 그날 난 어머니께 뒤지게 맞았고 동생이 빽하는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땅이 꺼질 듯한 한숨소리를 들으며 집을 나와야 했어. 아무래도 얘가 노량진 단칸방에서 혼자 공부하더니 미친 것 같다고. 거기 가면 페인트에서 나오는 애들 많다던데 내가 딱 그 짝이라고. 그런 등등의 소리를 들으며 저녁쯤에 집을 나왔어.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어제 새벽 내내 옥상에서 덜덜 떨었던 것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아파오더라.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뭔가 묘하게 조용했어. 뭐지? 지금 저녁 8시 정도의 시간대라 한참 시끌시끌할 때인데 고개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쭉 둘러보았어. 아주 반듯한 네모 모양으로 거대하게 우뚝우뚝 서 있는 아파트 건물들이 오늘따라 조금 그로테스크해 보였어.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큰 건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웠을까? 게다가 저 오차 하나 없어 보이는 날카로운 네모 모양. 그냥 모양만 저런 게 아니라 저 안엔 다들 사람들이 살기 좋게 전기도 돌고 물도 나오고 하니까 진짜 사람들은 대단해. 그런데 건물들이 정말 반듯하고 크네. 진짜 내가 당시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며 고개를 들고 아파트 건물을 둘러보다가 내 바로 앞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뭔가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게 보였어. 뭐지? 뭔가 그림자같이 뿌옇고 형체가 없는, 딱히 형용할 말을 찾지 못하겠는데 검은 안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검은 안개, 그림자 비슷한 것이 옥상에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이 아니라 뭔가 다리 같은 게 여러 개 달린? 마치 지네 같은 형상으로 그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옥상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안개 한번 기괴한 모양으로 나오네. 그랬어. 당시 내 생각은 저거였어. 보통 안개나 어스름 같은 게 나오면 구름같이 좀 뭉실뭉실하게 나오지 않나? 왜 저렇게 지네같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모양으로 나오는 걸까? 이렇게 넉넉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 그것이 갑자기 지네처럼 발을 굴리며 아래로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야.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옥상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어. 아니 그런데 또 떨어지면서 다리도 엄청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내려왔다고 봐도 되고, 모르겠어. 헷갈리네. 내려온 거야? 떨어진 거야? 아니면 둘 다인가? 그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친 그것은 퍼석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직후에 후다닥 하면서 어딘가의 차 뒤편으로 숨었어. 잠깐, 내가 나와서 훑어본 아파트 차 대는 곳들인데 차가 굉장히 많았어. 저 차 중 어딘가에 그 뭔가가 숨어있는 거야. 그게 뭔진 몰라도 분명한 거 하나는 나한테 좋은 건 아니란 거지. 순간 잊었던 두려움이 다시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 제기랄, 뭐야, 어디 숨은 거야? 또 이 아파트 차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고? 어디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놈은 어떤 차 뒤에 숨어 있을까? 난 어떤 차 있는 쪽을 통과해야 그놈에게 잡히지 않는 걸까?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안타깝게 2016년 9월 21일 마지막 글을 끝으로 뒷이야기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완결편이라고 도는 글이 있으나 글쓴이 본인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널 키우겠소님께서 부디 잘 해결하시고 무탈하셨길 바랍니다.